자, 제가 이 영상을 쓸수 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모세모. 저희가 퀴즈 같은 것도 좀 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OX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고요. 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창업을 한다면 일반 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한다. OX. 하나, 둘, 셋. 자, 제가 이 영상을 쓸수 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모 세모 X가 나왔습니다. 강하게 X를 확 그으시. 우리 경혜님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에서 자영업으로 이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내가 시장에서 혼자 진행했을 때 훨씬 값싸고 훨씬 할 만한가를 먼저 사업 그 자체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럼에도 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사공이 많으면 산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왜 내가 그 여러 명의 사공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싶은가를 수익성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X 한번 그었습니다. 저는 세모를 했는데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협동조합이냐 아니냐보다도 협동조합으로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좋은 가치들이 또그 안에 묻어 있기도 하고, 그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도 이렇게 좀 법적으로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창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의 형태로 했을 때 진짜 잘 되는 게 맞아? 라는 고민을 한다면, 이라고 좀 가정을 해서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고민을 했을 때, 아니야, 협동조합보다 다른 형태가 더 괜찮아 하면은 충분히 그걸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협동조합이 정말 적합해 하면 협동조합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세모긴 했는데, 아마도 다른 형태로 창업을 한다고 해도 협동조합의 그 가치들은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세모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업을 한다면이라고 하면 초기에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하다, 신경 써야 될것 같다 하는 또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키워드들 또 3개 정도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네, 하나, 둘, 셋 하면 네, 높게 좀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저희가 참 정말 재밌는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한 번도 짜지 않았거든요. 짜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분의 결이 계속 재밌게 흘러가는 중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필요, 신뢰,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긴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내가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뭐 예를 들면 이 우리 창업팀이 해야 되는 서비스를 내가 활용할 거고, 만드는 제품을 내가 쓰거나 혹은 내가 정말 이거를 잘 홍보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할 텐데, 그때 정말 내가 이걸 필요로 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창업을 이제 협동조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앞에 돈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협동조합 처음에 설립하면 정관부터 하면서 출자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 협동조합의 올 팀원들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협동조합이 얼마나 신뢰가 두터운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 조직으로서 우리가 신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우리의 신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쌓아가야겠구나, 아니면 아, 이 정도여도 우리는 할 만하겠다라는 그런 신뢰도 측정하는 의미에서 저는 신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의사결정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에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조직 과정에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좀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것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경영에 가까운 요소를 제가 적어 놓은 것이고요. 경영의 3요소 3M에서 조금 착안을 한 것인데, 우선은 돈. 우리 사업 아이템에 맞게 협동조합이어서 내 사업이 아닌 것 같고 누구의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아이템에 기반하여 충분한 돈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본. 그리고 사람. 보통 최대 3명까지 갖추고 있으면은
힘들더라도 버틸 만할 마음이라도 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템에 확신이 있고 사업을 책임질 대표자, 그 옆에서 아이템이 잘 팔리고 급한 일을 조력자로서 함께 쳐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 여유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 두 명이 열심히 뛰어다닐 동안 우리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어디서 오는 연락도 다 안정적으로 받아줄 행정 담당자. 그렇게 사람 3명 정도가 있으면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은 협동조합이라 어려운 것인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고민을 꼭 해야 돼서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파시는 경우가 있지, 고객들이,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은 멤버십에 대한 고민과 아이템의 고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정말 잘 안 될 확률이 너무 높고요. 시장이, 고객들이, 내 주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골라서 그걸 상품으로 잘 만들었을 때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고민 운영하게끔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품을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그 지금 해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도 약간 되게 반성 아니면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창업자로서, 초기 협동조합 운영자로서 가장 필요하다, 가장 하나만 좀 염두에 둔다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하나만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아, 매출, 엉덩이 떼고, 신뢰. 세 분들이 한번 이 키워드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맡겨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런 워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막 뒷배, 막 징징 이런 단어 쓰시는데 저는 그런 워딩들이 잘 안 나오네요.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앞에. 부드러웠어. 네. 자연스러운 MC가 아닌데 자연스럽게 쓰인 것처럼. 엉덩이 떼고 라는 표현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막 이렇게 계획서를 짜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엉덩이를 떼고 뭔가 실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엉덩이를 떼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신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엉덩이를 떼고 무언가를 해서 행동이 보여야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떼고 진짜 여기에 이렇게 일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팀에게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정량적으로 숫자로 나오는 게 매출입니다.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자연스러웠네요. 네. 좋아. 일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만나는 케이스가 좋은 뜻으로 서류를 쓰셔서 운 좋게 선정은 되셨는데 타겟 고객을 스스로 발굴을 못 하시는 창업팀. 두 번째 케이스가 또 자영업을 하셨던 가락이 있으셔서 매출은 있으신데 도무지 협동조합으로 왜 창업을 하는지 가치를 못 찾으시는 케이스. 이게 왜 협동조합으로 해야 하는지 감 못 잡으시는 서비스가 10%라면 이제 90%는 고객도 못 찾으셔요. 그래서 좀 매출이 그래도 있는 채로 오면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은 일단 사업을 해본 사람의 수가 또 좀 적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과정을 이미 거치고 매출이라는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서사는 사실 중간 지원 조직의 직원들이면 행정 업무만 궁둥이 붙이고 보는데 충분히 만듭니다. 근데 고객을 발굴하는 것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서로 투닥거리면서 조직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서 퍼실리테이터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저 과정을 다 거치시고 매출을 한번 발생시켜 보시고 그 이후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상태에서 저희에게 오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도 어쨌든 간에 좀 창업 지원 팀들한테는 너무 고민이 많이 들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당연히 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좀 우리가 가장 이 사업을 하는 근간이 되는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지원금을 주는 거니까 물론 인큐베이터를 위해서 여러 가지도 하긴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돈인데 이런 창업 지원금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쓰면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리스크를 줄이는 시제품 트라이아웃 한번 해보는데 딱 적당한 금액이랑 용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팀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들거든요. 마음 좋은 컨설팅 해주시는 분 만나서 제품 하나 살짝 개발한 다음에 시제품 몇 개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좀 몇 번 테스트를 하던지 아니면은 한 몇백 개라도 뽑을 수 있으면 샘플 판매를 해보는 요 정도 트라이아웃을 내 돈을 가능한 적게 드리고 요 지원 사업비로 해본다면 마음의 장벽이 조금 더 낮아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시제품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증빙도 그렇고 이게 또 정부에서 받은 돈이니까 증빙을 잘 해야 되잖아요. 증빙도 그렇고 이렇게 꼭 자잘자잘하게 쓰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500만 원을 가지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500만 원이 없었는데 생겼네? 그러면 500만 원만큼의 일의 통으로 쓰는 걸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 500만 원을 쓸 수 있는, 통으로 쓸 수 있는 일이 그럼 많지 않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던가 브랜딩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는 모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정돈을 하는 그 작업을 통으로 크게 크게 쓰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유리합니다. 증빙을 하기도 참 편하고요. 네. 정말 실무 담당자로서 네.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네, 진짜 저희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꿀팁 정도만 드리는 느낌인 줄 알았더니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 머리에 차 있는 이야기, 발로 달리는 이야기 다 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거의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사전에 좀 예비 창업자들이나 초기 창업 팀들에게 Q&A를 받은 게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협동조합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 일반 기업보다 행정적인 서류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업자를 내는 것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더라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니까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이제 그런 서류 절차만 빼놓고 본다면 사실상 협동조합은 신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사람의 출생신고처럼 법인이 그냥 설립되었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기는 하고. 네.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이전에 어쨌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정관을 작성하고 규약 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사업의 형태들보다 복잡하냐? 그러면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가이드가 정관이 잘 나와 있고 거기 이제 토대로 협동조합의 색깔을 담아서 수정할 부분들만 수정하거나 해도 괜찮기도 하고, 워낙에 또 다른 선배 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면 이렇게 서류 내용 자체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좀 사업계획서를 약간은 더 빡세게 이제 써야 된다던가 요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좀 전철해 보고요.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초기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일 것 같아요. 좀 사실 뭐 경제나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어떻게든 생각하실까요?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그 걸림돌이 되는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우리 사업 아이템의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의료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느린 속도로 왜 우리가 원하는 병원 종류의 사업소를 차려야 되는지라든지 약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인식을 하나로 좀 통일을 일치를 시켜보고 또 다음 사업에 느리게 출발하지만 한 번에 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상담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요. 그런 대답을 좀 많이 드립니다. 좀 조급하시더라도 그럼에도 정석적인 스텝을 밟아서 천천히 가시다 보면 한 번에 계단식 성장을 하는 날이 온다.
저는 그리고 좀 관점을 달리해서 사실 요즘에 영리기업이라고 해서 꼭 수직적인 구조도 아니고 수평적인 구조로서 점점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관점을 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1인 1표라던가 어떻게 뭐 딱 이렇게 정형화된 하나의 툴로서만 그걸 접근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조직들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들이 주식회사라고 해서 똑같은 의사결정 구조만 갖고 있지 않거든요. 뭐 자본으로만 무조건 움직인다거나 이렇지 않고 점점 구조는 다양해지고 그 말은 즉 조직이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기업 교육에서도 조직 개발, 조직 문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조직 개발, 조직 문화 이러한 교육의 용어들이 있다는 건 또 그만큼의 툴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툴들을 그리고 이 툴이라는 게 되게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문화를, 어떠한 조직 개발을 해갈 것인가 좀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현명한 답변을 하고 있는 우문현답의 현 모습, 네, 토크쇼인 쿠토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쨌든 협동조합 창업지원 기관에 계신 세 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랑 좀 다르게 대표자분들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그리고 젊은 청년분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던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의미 있고 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 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놓고도 다른 대표자분들이라든지 담당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끝으로 올해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딱 10주년 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표정을 보시면서 이거 뭔가 하기 싫으면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협동조합 포에버를 한번 외치고 마무리해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기 카메라 보시면서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협동조합 포에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보면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협동조합 포에버. 내가 만약에 창업팀이 된다라고 하면 세 분의 어떤 담당 매니저님 중에 어떤 분을 매니저로 선택할 것 같다? 하나, 둘, 셋? 저는... 모두가 다 이렇게였으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인데 저거 이거 나 만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